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 M이고요. 오늘 주가는 그냥 보합입니다. 전날 종가를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이제 빵빵 찍히고 끝났는데, 전날에 이제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, 오늘은 뭐 시장이 엄청나게 빨간불을 보여줄 거란 기대감은 크지 않았죠. 미장도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좀 괜찮았다가, 이제 애플 좀 밀리고 하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잘 버티면 되는 날. 예, 그 정도로만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반도체가 결국에는 좀 많이 밀렸죠.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좀 버텨주긴 했지만 반도체가 좀 음봉을 좀 크게 보여줬고요. 뭐 반도체가 오늘 음봉을 보여줬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애들이 뭐 그냥 뭐 주관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똑같이 뭐 조정 며칠 또 주고 하면은 또 다시 또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겠죠. 지금 우리가 뭐 굳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장도 아니고 결국 2차전지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차익실현 나오고 좀 밀리니까 반등의 흐름을 조금씩 이제 보여준 오늘 뭐 SDI나 그 다음에 뭐 LNF나 뭐 전고체 같은 종목들 이제 양봉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. 지금 2차전지 안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그 대형주는 어쨌든 간에 SDI입니다. SDI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. 포스코 그룹주들이 인터내셔널이 가장 좀 강했는데 인터도 일단 찍을 가격 다 찍어주고 오늘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는 좀 양봉을 보여줄 타이밍이 추가로 더 보여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퓨처엠도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뭐 하루 음봉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양봉 막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은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우위를 잡을 것 같아요. 지금 에코프로 BM도 어제 양봉 보여주고 오늘 가격 라인 잘 지켰고요. 에코프로도 오늘 흐름 좋았고. 그래서 좀 지루한 건 맞아요. 피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옆으로 눕고 있기 때문에 종가 변화가 거의 없죠. 계속 이제 이 가격이어가지고 종가 변동폭이 막 1, 2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막 위협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진 않지만 굉장히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다른 인천지 애들이 막 양봉 보여주고 하는데 그름을 못 따라가니까 약간의 그 조급함도 좀 따라올 수 있는 예, 그런 시기. 근데 그게 뭐 그래봤자 일주일밖에 안 돼요. 다음 주 초반은 저는 인천지 쪽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퓨처엠이 못 넘어오는 가격, 결국 32만 원이거든요. 네, 여기를 넘어와 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. 지금 윗라인으로 뚫어올린 애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여주다가 가격 한번딱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양봉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퓨처엠도 그냥 그 관점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다음 반등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반,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정도 그때 32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은 저는 전고점 트라이는 바로 나와 줄것 같아요. 지금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저항 라인, 마지막 이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 라인을 뚫고 올렸다가 밀리지 않았습니까? 이 다음에 반등 다음 반등이 안 나왔고 지금 나와주는 횡보의 그 흐름은 하락을 염두에 둔 횡보라고 보긴 힘들어요. 다른 애들을 좀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2000 쪽으로 지금 아직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턴이 이번 주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퓨처엠 쪽으로 좀 이렇게 뭐 먼저 돈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패턴이 안 나왔다 뿐이지 지금 이차전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다. 퓨처엠 같은 종목은 이차전지가 올라갈 때, 막 그러니까 이차전지가 지금 SDI 혼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차전지 업종 강세가 딱 나올 때 그때 계속적으로 외면을 받을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만 와도 지금은 의미 있는 가격을 넘어가니까 그 업종 강세 한턴딱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주뭐 수요일 정도 기점은 까지는 좀 가격 라인 올려주고 아마 주 후반에는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애들이 그러면 한 사거리 정도 조정을 받는 거니까 반도체 애들이 또 실실 눈치를 보면서 반등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. 예, 그런 시나리오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반에 최대한 가격 라인 위쪽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웬만하면은 전고점 라인까지 양봉 하나만 만들면 그때부터는 퓨처엠 차트가 진짜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SDI가 계속적으로 못 넘어오던 가격이 여기였거든요. 근데 그 가격을 오늘 넘어준 거고 퓨처엠한테 현재 이제 그 SDI의 가격 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46만 원이 퓨처엠한테는 3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여기를 넘어오면 다음 양봉 보여주는 거는 어렵지 않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. 좀 지루하시죠? 지루하면은 어차피 다음 주 시장은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매매하기에는 이번 주보다는 더 편할 것 같고, 지금 굳이 뭐 우리가 쫄 구간이 아니죠. 지수가 윗라인으로 레벨업이 됐는데 굳이 뭐쫄게 있습니까? 그쵸? 이벤트도 다 끝났고.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하고 또 저희 종목 같이 매매해 보시면 또 단기 종목들 위주로 한주25% 목표를 잡고 매매하니까 저희 수익도 좀 가져가시고 개별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편하게 매매하시고 하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챙겨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